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먹방은 예, 제가 직접 만든 자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먹을까요? 어우, 면 소리 봐. 야. 어, 냄새 너무 좋네요. 좀만 더잘 비벼서. 요거는 우리 이제요 면녀를 좋아하는 한빈님자 어 너무 맛있다. 소리 장난 아니죠? 양파. 궁금하시면은 유튜브는 바로 돌려보기 되니까는 돌려보시면 만드는 장면까지 다 나옵니다. 요리 장면까지. 곱빼기 이상이죠, 양이. 아, 뭐 났어, 여기. 뭐 났어. 속상해 죽겠어. 아, 나는 진짜 이거 양파에 춘장 이게 제일 맛있더라. 중국 음식 먹을 때는. 돼지고기 잡내도 전혀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요리 시작부터 미향에 넣어놨고, 그리고 요리 이제 마지막에 볶을 때도 핏물을 제거하고, 또 미향을 넣어가지고, 돼지고기 잡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면이 쫄면이라 좀 쫄깃쫄깃한 게. 그죠. 양파는 뭐 한양일종 중에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헤어스타일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고데기하고 막 왁스 바르고 이러면 오래 걸리지만은 그냥 고데기만 하거든요. 왜냐면은 먹방 끝나면 게임하니까 헤드셋 끼니까. 그래가지고 고데기만 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 예, 송준섭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청자 좀 있네요. 유튜브. 아, 요즘 좀, 아, 막, 방송이 계속, 막, 한 군데 막, 되고 안 되고, 렉 걸리고, 버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막, 마음이 좀 그랬는데. 다행히도 좀 시청자분들 좀 있어서 다행이네요. 서툰 남자는 못해.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약간 이제 좀 면이 쫄면이다 보니까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제 요게 응? 자장면 무는 거. 요거는 뭐 나은 거. 쫄면 같은 경우는 거의 뭐다 먹을 때까지 계속 다 탱탱하니까는.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는 좀 아크하면서 그 방플러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고 또 계속 그뭐 편집하면서 올려가지고 당일날 다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뭐 났나 봐요. 게다가 또 동시송출 방송도 계속 원활하지 않으니까 좀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안 터졌으면 좀 비비로 가리면 되는데 터져버려가지고 여기는 비비로 못 바르니까 여기 주변만 발라가지고 더 너무 딱 보이죠?
또 양파. 양파 한 짬. 식초에 있어서 이제 식초를 뿌렸잖아요. 새콤달콤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짝 양파의 아린 맛?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양파 절임. 아, 맛있다. 그 다음 이 쫄면이 그냥 쫄면으로도 맛있는데, 어디 막 살이 들어가 맛있더라. 특히나 떡볶이에 이제 쫄면 살이 들어가면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라면 살이 말고 쫄면 살이 들어가면. 아, 김대 원님 반갑습니다. 식감 이제 약간은 다르죠. 약간은. 네, 아크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아크가 좀 질린 거는 맞는데. 아, 욕, 이거 하지 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당연히 시청자분들 많은 거 해야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방송하는 사람이. 좀 질리긴 했는데, 그래도. 해서 좀 시청자분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자원 캐면서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게임 자체는 약간 질리긴 했는데,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막 이런 재미로.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실시간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은 뭘 못해요. 그죠? 이제 좀 접속해서 이제 자원 캐고 좀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고 쑥섬한 바퀴 돌면서 이제 털맞이 없나 이렇게 딱 둘러보면 이제 그때 오잖아 막 계속. 와아 태그노 감사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서버를 옮겨도 따라오는데. 그죠?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게다가 PVE 서버는 좀 컨텐츠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PVE는 그냥 하루 종일 집 짓고 자원 캐고 그러면은 금방 현타 와요. 제 성향이 좀 PVE 성향은 맞거든요. 자원 캐고 막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 현타 오니까 이제 딱그 질릴 때쯤에 하나씩 터는 건데. 아쉽죠. 게다가 또그 사채업자님 쪽 그쪽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해서 더 편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빈집털이라 이렇게 막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는 집에 가가지고. 아, 좀 웃긴 게, 막, 뭐지? 누군지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방송하는 애가, 뭐, 댓글을 막, 어떤 애가, 다른 데다 댓글을 뭐, 이렇게 달았더라고. 뭐, 자기가 뭐, 2, 3년 전부터 아크 방송했는데, 아크 방송 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아는데, 김통순 이분은 뭐, PVP 실력 거의 최바닥 아닌가 이런데, 나는 단한 번도 내가 잘한다고 한 적도 없고, 빈집 터는데 무슨, 그게 뭐, 방법만 알면 초딩도 하는 건데. 실력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냥. 그냥 빈집 터는 건데 뭐 실력 뭐 그런 거 있어. 나는, 그 뭐야.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된뭐 그래서 1대1로 싸우고 막 그런 PVP는 아크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죄다 빈집털이 아니면은 뒤치기. 아니면 내가 뒤치게 당하거나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뭐 PVP 실력 어쩌죠 막. 난 그런 잘한다는 말도 한 적도 없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현타 올 때쯤 이렇게 막다 부시고 그리고 신나지 아주. 하여튼 접속해서. 아크 할 때는 이렇게 자원 캐고, 이제 슬슬 좀 지루해질 때쯤, 남의 집 하나 털어서, 다 털고 부시고, 템 이제 다,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집 가가지고, 집에다가 템다 정리해서 딱 넣고, 그럼 이제 뿌듯하지. 뿌듯하게 자지, 그러고. 다음날 또 반복. 딱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브리딘 하고요, 이브리딘. 그러니까 아크 때문에 못한 게임 중에 하나, 공포 게임. 하고 이브리딘 깨면은 러스트 좀 해보려고요, 러스트. 생존 게임이 유튜브는 그 아크가 이제 붐이잖아요, 한국 유저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 러스트가 가장 동접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번 주에 러스트 잠깐 해봤는데 시청자분 한 분이 막 와가지고 뭐 1대1 과외마냥 알려줘가지고. 기본은 좀 익혔으니까. 해보고 러스트 재밌으면 좀 하고. 마침 또 사첩자님도 2월 달부터 러스트 제대로 하신대요.
그럼 일단은 그 전에 미리 좀 해보고. 네, 정말 소스 잘 스며들어서 정말 맛있네요. 아, 무슨 게임이냐면은 아크는 공룡 원시시대잖아요. 원시시대 생존 게임이잖아요. 러스트는 뭐 핵전쟁으로 인해 뭐 폐허가 된뭐 그런. 거의 뭐 FPS 위주로 된. 그리고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 저는. 그 아크는 좀 만화 같은데 좀 뿌옇잖아요. 근데 러스트는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래픽이라. 러스트는 아주 옛날에 사는데 예전에도 사채님이 같이 하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게임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좀 적당히 하려고 이제 그때는 안 한다는데. 그죠. 놀 것도 괜찮고. 근데 아크는 막좀 그런 게좀 없어서. 아마 러스트 제대로 하면은 아크보다 더잘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사채님 뭐 그쪽 분들은 워낙 생존 게임이나 이렇게 자유도 높은 오픈맵 이런 거에 대해 너무 특화되신 분들이랑 같이 하면 또.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가니까지.